앞머리 뒤로 깍지 낀 상태에서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 터치하고 무릎 펴서 터치할게요.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.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.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은 등 쪽으로 붙이며 따라해주세요. 목을 잡아당기듯이 올라오면 복부 자극보다 목이 더 아프실 거예요. 목에 자극이 많이 오는 분들은 손깍지 대신에 귀 옆에 가볍게 손을 대고 따라해볼게요. 반대쪽 할게요. 손 유지하고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 터치하고 무릎 펴서 터치할게요.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목에 너무 자극이 오시는 분들은 살짝 쉬었다가 따라할게요. 무릎 펴서 들 때 펼 수 있는 만큼 무릎 펴주세요. 다리를 많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.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로 내렸다가 들어볼게요. 마지막 동작은 두 발을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복부 힘으로 엉덩이를 들었다가 다리 내리며 바닥 살짝 터치해주세요. 엉덩이 들 때 호흡 내쉴게요. 엉덩이가 땅에 쿵 하고 닿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랫배 긴장 유지하며 내려주세요. 반동이 아니라 복부 힘으로 엉덩이를 드는 게 중요해요.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. 끝까지 아랫배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.